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우리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을 넣어야 할까요? 또 몇 개의 종목을 넣어야 할까요?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종목을 가져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슈퍼맨 포트폴리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강한 종목만 담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테마 분석의 1인자 범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범쌤이 손실 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업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수익의 강한 종목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수업 시간이고요. 테마 분석의 1인자 범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범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지난주와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네. 되게 더워졌잖아요. 네, 좀 오시는 덥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근데 스튜디오는 네. 좀 너무 시원해서 좋습니다. 네. 네. 약간 피서운 느낌인데 네. 오늘 1시간 동안 또 더위를 싹 날릴 수 있도록 시원하게 수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또 먼저 외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어우, 좋습니다. 또 힘찬 우렁찬 구 외치면서 학생분들께 인사도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예, 범프로입니다. 자, 이제 6월달 이제 한 달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한 주간, 또 2주 동안은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의미 있는 또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또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좀 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적인 부분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요즘에 이제 6월달 들어와서 뭐 항상 뭐 시장이 뭐 쉬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6월달 들어와서 시장이 되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업종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업종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주식 참 어렵고 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쉽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같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 어떤 업종들을 또 봐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또 한 시간 동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수익에 강한 종목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월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장에는 어떤 테마를 보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한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범쌤의 강의 들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네. 다행히도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자, 오늘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네. 아니면 또 전력, 인프라 이런 업종들이 주로 강세 흐름이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계속 눌려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막판에 또 2차 전지 업종들도 올라오면서 그래서 좀 골고루 업종들이 좀 올라온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장이 제가 이제 계속 오면서 시황을 잠깐 예, 처음 초반에 좀 봐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좀 외국인이 이끌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조금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자,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현대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을 약 12조 이상 들어왔고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약 13조 원 넘게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6월 달 한 달은 한 달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조 원가량이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로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자 이제 외국인이 이제 팔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드디어 한국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 여태까지 10조 이상 한 번도 매도했던 달이 없었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근데 이제 6월 달 이제 변곡적 구간 안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가 워낙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스닥 흐름도 좋고 네. 자 나스닥 흐름도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흐름이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본 예, 니케이 증시,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차트가 깨지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국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흐름도 사실. 지금 일부 좀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나오긴 했으나 추세가 이탈이 되려면 전저점 이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450 정도까지 밀리는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 지금 상방 추세 흐름은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결국 이게 지금 조정 타이밍 때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봐야 될 업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6월 시장 오늘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또 오늘 들어가지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감을 지으면서 6월 분위기에도 이렇게 잘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강세를 이제 7월까지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범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지금 추세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시장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한번 여기까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범쌤이 이제 7월에 개인 투자자분들, 학생분들이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봐야 하는지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범쌤, 네. 그전에 왜 우리가 섹터 분석을 통해서 강한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시장이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 네. 요즘 같은 시장은 정말 전문가가 보더라도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난이도가 예. 진짜 높아요. 과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은 테마의 순환, 그 업종의 순환,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한번 떨어지고 또 이제 안 올랐던 업종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타이밍 변곡점을 주로 많이들 생각하시면서 순환매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요. 가는 업종들이 더 가고요. 떨어지는 업종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이 포인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공부도 좋지만 일단 대형주와 친해져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그 업종에 속한 그 대형주를 흐름을 보시고 그 업종이 강하다 나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구별만 하실 줄 안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트도 기법들이 계속 변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수급도 들어왔다 나갔다도 반복하고 연속성이 좀 부족한 시장이긴 한데 결국 대응주의 흐름에 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형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긴 한데 결국 우리가 차트 흐름을 볼 때 순간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요. 네. 결국 추세가 중요해요. 아까 크게 봐야 된다는 크게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 봤을 때 네. 이게 골이라고 하는데 네. 저점 구간을 계속 찍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이긴 나오긴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추세가 우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인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도 결국 네. 추세는 아직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네. 하반기에도 더 강할 가능성이 일단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추세가 거죠. 추세가 아직 안 깨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좀 약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카카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카카오라는 종목을 보면 추세가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고점은 조금씩 계속 낮아지는 것 같고 네. 저점 물론 여기 와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지만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흐름했을 때는 저점을 조금씩 깨면서 떨어지는 그림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가 뭐 실적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차트 공부를 했을 때는 카카오에 속한
또 카카오에 연관된 산업이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어떻게 바닥을 예측하기 어렵다. 올라가는 업종들은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업종들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카카오의 차트 흐름을 보고 저보고 주식을 네. 아, 카카오의 저점 좀 예측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분석하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도 낮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 떨어지고 있는 업종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지 싸다고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을 좀 쉬어갈 때 네. 재반등 올라갈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게 더 맞을 건지 이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시장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형주들은 올라가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추세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좋아지려면요. 그 업종이 좋아지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친해져야 된다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또 6월 마지막 주를 또 기록으로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들은 3월 달에도 좋다, 4월 달에도 좋다, 5월, 6월 계속 자동차 업종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계속 자동차 봐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결국 이제 추세가 매우 강하게 가고 있다. 이게 올해 연초 흐름인데 어떤 종목인가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요? 자, 기아차 네. 그 대형주죠. 자, 그래서 추세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네. 물론 이제 추세가 가다가 밀렸다 가는 흐름이 좀 나오긴 있었는데 네. 한번 좀 옆에 현대차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도 자 현대차도 차트 흐름으로 보면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는 그림이긴 있었지만 기아차랑 현대차랑 차트 모습 많이 유사하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힌트를 볼 수가 있냐면 대형주 두 업 종목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네. 결국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안 들고 있다 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관련된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바닥을 이제 다졌다. 이제 저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국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업종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더 네. 간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장주가 가네? 그럼 안 올라간 관련주들이 뭐가 있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충분히 지금 가치적으로 저평가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네. 이런 관점에서 통하지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잘못 투자하셨다 그러면 최근에 뭐 CJ라든지 CJ, CJV라든지 네, 뭐 SK 관련주도 그렇죠. 많이 뭐 계속 뭐 근데 네. 저점을 깨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너무 싸졌으니까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이 다시 올라올 타이밍은 아직 잡기 어렵다. 네. 아, 그걸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다. 그러면 차트만 보고 대형주만 흐름을 보고 우리가 그럼 유출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네. 외국인 수급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현대차의 아까 흐름을 본다고 하면 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약 1,600억가량을 매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만 보더라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1조 원 넘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가 우상향인데다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대형주들, 그 업종들이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이제 대형주들의 추세를 끌고 가는 업종이 있다. 그러면 그 업종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업종을 미리 발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분명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형주와 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대형주 포인트를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한번 봤습니다. 권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수익이 빨리빨리 나는 조금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형주 많이 좋아하시는데 지금 시점 특히 하반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거의 포인트였었습니다. 대형주,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를 봐야지 그 안에 연관된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우리가 빠르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반기 또 7월장에는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대형주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포인트 가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섹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7월에는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까요, 범쌤?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 포인트를 보는데 네. 일단 시장을 끌고 있는 업종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떨어질 요인이 뭐 하나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월 달에도 반도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업종들 한번 공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업종 중에 네. 반도체 업종들을 꼭 봐야 돼. 아, 그런 종목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자, 그럼 별 몇 개 주시겠어요? 별을 따진다고 네. 하면 별표 다섯 개죠. 다섯 개? 네, 별 다섯 개고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런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네.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만 보다 하더라도 지금 52주 신고가 또는 사상 신고가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떨어지고 이제 안 올라간 업종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네. 작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었고요. 오. 올해는 확실히 다르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예, 이거를 계속 말로써 설명하니까 좀 어렵네요. 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6월 달에 시장이 외국인들도 팔았고, 물론 반도체 업종들이 엄청 좋았다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막바지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금 6월 달에 단 하루 좀 며칠 빼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6월 21일 날 약 한 300억 가량을 조금 팔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몇천억씩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식을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도 중요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게 수급 분석인 거고요. 네. 그리고 연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샀는데 내일 또 살 수 있는 가능성.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가장 유력하게 계속 연속성이 보이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수급 보고 지금 차트 흐름 보고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아 이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라고 논리를 펼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카카오가 반등 나오기가 더 어렵지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인 더 가는 시장인 네. 거고. 그리고 최근 시장이 한번 눌렸을 때도 네. 삼성전자는 계속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안 흔들리더라고요. 예, 지금 네. 어제 6월 29일 날 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좀 눌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0.2%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자 그러면 내포트에 반도체 업종이 지금 없다고 하면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종들 꼭 한 종목 정도를 좀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들도 계속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중형주 쪽에서는 지금 한미 반도체가 계속 대장이 될 이력이 많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잠깐 볼게요. 잠깐 빠르게. 삼성전자. 자, 그러면 아직 7만 원에서 8만 원 가려면 아직 신고가 가려면 좀 아직 거쳐야 될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예. 결국 이게 지금 많이 간 차트가 아니거든요. 네. 올해 뭐 2차 전지 업종들 많이 가면 뭐 5배에서 진짜 뭐 8배까지도 움직였던 올해 그런 네. 2차 전지 업종들이 있는데 반도체에서 중형주들, 그러니까 중대형주에서 지금 최근 바닥에서 약 한 70%, 80% 정도 움직인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추세가 이것만 봤을 때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고성능 반도체, 인공지능 테마에 가장 좀 유력한 그런 업종들 안에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 종목이 또 있죠.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너무 잘 가잖아요. 자, 근데 네.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대장인 건 맞는데요. 대장인 건 맞는데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이긴 네, 하죠. 사실 이게 고전이니까요. 너무 단기간 안에 이거는 두 배를 넘어서 세 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이
눌렸다가 이제 급락할 가능성 보다는요, 눌렸다 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공략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에 25,000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주는 흐름에서 박스권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됐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요,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좋지만, 일단 내 포트 안에서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탑픽 종목들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시장에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7월의 유망 섹터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별 5개를 주신 게 바로 반도체 섹터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반도체가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조정받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하나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범쌤이 자료를 하나 만드셨는데요. 수급 완전 분석 엑스파일입니다.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자료들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그 평소에 쓰고 있는 톡 메신저고요. 어플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 조금 위쪽에 보시면 그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하나 눌리실 겁니다. 그 버튼 눌러주시고 나서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범쌤이 직접 만드신 수급 완전 분석 X파일,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 안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정말 상세하게 종목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2023년 하반기 투자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입장 비밀번호가 오픈 채팅방에 걸려 있고요. 8, 4개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네모박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시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바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범쌤과 함께 저희가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도 이제 드리고 있는데 범쌤, 네. 이거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자료고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업종들 자체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업종들을 많이 좀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업종에서.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사면서, 그래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또 3분기 지금 2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3분기인데 한국 수출입 무역 협회에서 대한민국 수출 산업에서 3분기가 좋아질 업종들을 좀 데이터를 나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차트가 좋은 우상향인 업종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제가 좀 골라놨고 그 업종들 그리고 거기서 탑픽 종목들을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대형주 포인트에서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 그 업종은 추세가 이제 깨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이면 누가, 삼성전자가 여기가 이탈 나오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접어드는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포인트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업종 분석, 그리고 추세 분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일 유망한 종목도 골라놓으셨다고 하고요. 이게 또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형주 지금 봐야 하는 테마 중에서 그 섹터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탈이 된다, 이런 부분 가격이 깨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섹터는 당분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이 테마 로드맵 안에 적어두셨다고 하니까요. 자료 저희가 오늘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범쌤이 직접 만들어서 수업 끝나고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주시고요.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급 분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하반기에 어떤 테마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로드맵 받아보시고 나서 하반기에 투자 전략 다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범쌤 사진 앞에 그 정사각형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주시고 카메라를 켠 채로 이 정사각형 QR코드 가까이로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바로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또 쉽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입장 비밀번호가 8, 4개,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7월장입니다. 7월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료 받아가지고 주말에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7월 유망 섹터 분석해보고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별 5개가 나왔어요. 네. 반도체였고 다음 네. 섹터는 어떤 거 볼까요? 일단 별 5개를 또 한번 봐야 될.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업종들이 다 별 5개의 업종들이긴 한데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업종들을 오늘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뭐 방송에 왔을 때 지금 한 지금 슈퍼맨 포트폴리오 한 지 2개월 정도 좀 두 달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첫 방송부터 지금 6월 말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업종이죠. 근데 조선업 그만큼 제가 2개월 내내 사실 그 전 방송에서도 우리 앵커님과 같이 네. 조선 업종들을 계속 상반기에 좋을 것 같고 계속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대형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보지 마시고요. 그 대형주들을 봐야 우리가 발굴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구 대우조선 해양을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하나 오션으로 바뀌었는데 자, 주식을 잘 모르셔도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이게 5월 달 자리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5월 달 최근 올라간 거 말고 5월 달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 이게 추세가 깨진 느낌인지 아니면 우상향 흐름인지 우리 앵커님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패턴입니까? 떨어지고 있는 패턴입니까? 지금 저점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네. 네. 상승하고 있는 패턴 그렇죠. 같아요. 상승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네.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이라는 흐름을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서 조선업종들이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가고 있네. 하나 오션 흐름이 계속 우상향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좋은 뉴스, 호재가 딱 뜨면서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또 고점을 찍고 또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차트 흐름 좋네, 추세가 안 깨졌네, 그러면 또 눌렸다가 저점이 안 깨지면 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깔고 하반기를 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도 부담스러운 자리는 그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조선업종이 제가 계속 좀 유망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 업종들 안에서 중소형주, 대형주에서 단기간 안에 두 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었고요. 네. 최근 반도체도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조선주는요. 대형주, 중소형주 합쳐가지고 단기간 2개월 내에 2배 이상 간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임팩트를 순간적으로 칠 그런 임팩트는 아직도 남았다. 저는 하반기에 7월, 당장 7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7, 8, 9, 10 안에 임팩트 있는 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제 하나 오션뿐만 아니라 HSD 엔진. 그러니까 대형주들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중소형주들이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HSD 엔진이 가장 대장이 될 만한 좀 느낌이 좀 있다. HSD 엔진.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HDS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7천억, 6천억 미만 중에 중소형주 안에서 네.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3년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없어요. 그 말은 대형주는 52주 찍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 HSD 엔진이 유력하다.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신고가가 뚫은 종목들이 좀 한번 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한번 또 수급을 봐야니까 수급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지 또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게
종목이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한 번 정도 점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 이제 포트폴리오에 또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성광밴드죠. 성광밴드는 네. 지금 제가 말하고 나서 계속 네. 이제 우상향 중이긴 한데 그렇죠. 제가 포트 제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계속 홀딩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대형주가 지금 무너지지 않았고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데 이 종목을 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계속 지금은 추세를 이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성광밴드를 편입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보고요. 네. 하나오션 올라가고 삼성중공업 올라가고 현대중공업 올라가는데 왜 중소형주도 안 올라가지?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니까 제가 이제 편입했던 시기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 올라가지 않았을 때 6월 중순 정도에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노란통을 통해서 제가 성광밴드 제 포트 안에서 좀 조선주로 편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이 종목이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도 눌린 흐름이 있었지만 네. 제가 말하고 나서 충분히 지금 더 올라간 자리가 약 대략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한 7, 8% 정도? 그 정도 구간인데 저는 이거는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 정도로 지금 조선 업종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리고 지금 코스닥 종목인 거거든요. 최근 시장 코스닥 떨어진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떨어졌다.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코스닥의 흐름이 더 이제 6월, 7월 달 들어왔을 때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가 7월 달 조선 업종들 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점에서 올라가고 저점에서 또 올라가고 흐름이 나오죠. 이거는 또 쏘고 또 눌렸다가 계속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7월의 유망 섹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주 역시 별 5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7월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조선주 역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지 올라가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를 범쌤이 만드셨는데요. 수급을 완전하게 분석해볼 수 있는 엑스파일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범쌤이 직접 만든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노란톡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범쌤이 직접 만드신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까지 봤습니다. 다음 섹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7월에 어떤 섹터 한번 유명하게 쳐다볼까요? 일단 7월달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나오는 흐름인데요. 네. 또 실적 발표에서 또 탑 업종을 찍을 업종들이 또 결국 이제 자동차 업종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대형주 기아차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에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찍고 나서 자 6월달에 좀 조정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점이 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자동차 업종들이 좀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제가 이 6월달에 또 5월 말에 계속 자동차 업종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7월달 넘어서 2분기 실적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흐름을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직 깨진 느낌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추세도 지금 깨지는 느낌이 아닌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이탈이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떨어져도 계속 사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종목은 추세가 깨졌다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한 게 기아차 말고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편입한 시점은 지금 이제 5월도 이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 조금 소외를 받으면서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가격대 근처 이상까지 흐름이 좀 움직인 흐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더욱더 예, 이어질 가능성. 지금 이제 대형주 현대차와 기아차가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SL 같은 중형 게 램프 현대차를 납품하는 네. 1위 회사거든요. 납품처 1위 회사. 그래서 SL을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종목도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저점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고 61선 추세가 그럼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내려지고 올라가고 내려져도 결국 추세가 이렇게 이탈하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뚫으면 다시 추세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그러면 안 올라갔던 업종들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천하찬사님께서 최근에 네. 편입한 종목이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완전 맥점 자리에서 좀 들어가셨더라고요. 한번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아차, 현대차가 차트가 안 무너지고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네. 대형주가 계속 가는 게 보는데 현대위아가 사실 SL보다는 그렇게 추세가 강했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바닥권 종목이었는데 포인트는 있었죠. 바로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 여기 저점, 3월달 저점과 5월달 저점, 그리고 6월달 저점이 이어보시면 깨지진 않았어요. 한번 보면 이게 분명 눌림목은 있었는데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기아차를 흐름을 보고 중소형제 안 올라간 종목으로서 현대위아를 판단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5월 달에 들어가셨는데 단기간에 눌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들어가자마자 손실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차, 현대차의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그러면 이 현대위아는 저점을 깨지 않은 것만 판단한다 그러면 홀딩 관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근 자동차 업종들이 좋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뭐 결국 10% 넘게 15%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종목이 좋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대형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안 올라갔던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이 돌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반기는 대형주를 먼저 공략을 안 하시더라도 대형주 먼저 분석하시는 습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동차 한번 봤어요. 기아, SL,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투자하실 때도 대형주들의 먼저 흐름을 보시고 나서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볼까요? 또 어떤 섹터 7월에 봐야 될까요? 자, 이거 계속 우상향하는 업종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아마 계속 네. 떨어지는 종목 말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재건 쪽 얘기를 하면서 네. 건설기계 또 전력만 업종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자료집도 많이 배포를 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기계 섹터죠. 그렇죠. 네. 건설기계 섹터인데 차트만 봐도 답은 나와 있죠. 저점을 깨고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고 우상향하는 종목이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추세의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안 올라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하시는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대 인프라 코어를 흐름 보면 자 추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사실 추세 여태까지 계속 끌고 갔던 종목이라 본다고 하면 이등주가 결국 바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네. 전력망인 거거든요. 같은 섹터긴 한데 효성중공업.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동안 많이 건설기계 업종이긴 한데 결국 건설기계 인프라 업종과 건설기계와 전력망 같이 묶어서 우리가 섹터 흐름을 보는데 현대건설기계는 바닥에서 아까 한 50% 넘게 올라갔지만 최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물론 한 20% 정도 올라가고 나서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15%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더 가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 더 가죠. 네. 결국 이 종목의 추세 흐름은 지금 이제 11만 원이지만 목표가를 선장하지 없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요즘 추세 흐름이 순간적으로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업종들이 많고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게 당장 이게 13만 원까지 갈지 15만 원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투기적인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 종목과 비슷한
HD 현대 일렉트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효성 중공업보다 먼저 올라간 종목이에요. 먼저 올라간 종목인데 결국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추세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결국 이제 눌려가는 흐름인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흐름을 본다고 하면 사실 일렉트릭이라면 이게 전압기 회사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자재 회사들, 전선 회사들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시장을 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또 이제 다음 섹터. 다음 섹터. 네. 바로 2차전지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업종은 뭐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에코프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논리를 펼친다 그러면 안 맞는다. 요즘 시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계속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종목도 저점 흐름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 자리 딱 60만 원 밑에 50만 후반대 요 밑에 50한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에코프로가 이게 진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포인트를 보시고 2차 전지 업종 에코프로 그 대신 에코프로가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결국 에코프로가 무너지지 않으면 2차 전지 업종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들고 계실 텐데 에코프로를 기준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는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주에서 이제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 저는 항상 SKI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지금 대형주 안에서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이런 대형주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2차 전지 업종은 SKI 테크놀로지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추세의 흐름이 깨졌는데 분리막 업종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형주는 에코프로와 SKI 테크놀로지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 이제 애경 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들이 추세가 전년도부터 갔는데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파동이 시작된 종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7월 달에 실리콘 음극재로서 애경 케미칼의 차트 흐름이 매우 좀 기대고 되니까 이 종목들까지 이게 세 개를 좀 추세 흐름으로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좀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상반기에 투자를 잘 못하셨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범쌤이 만드신 자료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입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 슈퍼맨 포트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2023년 하반기에는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또 언제 그 테마를 보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범쌤이 좀 적어주셨다고 하니까요. 분석 자료 한번 확인해보시고 2023년 하반기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쌤께 자료 한번 여쭤볼까 해요. 네. 범쌤, 이 자료 만드실 때또 네.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일단 추세에 대해서 아직 좀 정립이 안 되신 분들 네. 그래서 추세가 좋은 업종 안에서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결국 이제 업종들이 좋아질 부분은 역시 수급도 있겠지만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가장 실적이 좀 탄력적으로 많이 좋아질 업종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탑픽을 뭘 봐야 될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놨을 거니까요. 대형주 안에서도 또 중소형주 안에서도 추세, 흐름이 어떤 업종들이 좋은지 한번 자료를 보시고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가 몇 개 정도 들어있어요? 테마가 네. 3개 들어가 있습니다. 3개? 네, 3개 들어가 있고 네. 간략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적은 건 3개 정도고요. 네. 간략하게 적어 있는 거는 한 4, 5개 더 추가적으로 기타 업종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업종들이 2차 전지와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 안에서도 결국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하반기에 또 올라갈 포인트를 보시려고 그러면 네. 이 포인트는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네. 2023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하반기에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대장주로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화면 옆에 보시면은 그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QR코드 네모 정사각형 가까이 가져다 대주세요. 한 1, 2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오픈 채팅방이 바로 나오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2023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과 이제 7월에 어떤 섹터 봐야 하는지 유명 섹터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섹터네요. 네, 마지막 섹터. 어떤 섹터인가요? 마지막이면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일단 네. 지금 여태까지 업종들은 이미 지금 상반기에도 유명했던 섹터들이었고 네. 그 하반기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섹터는 최근 6월 달에 마지막에 좀 강했던 업종,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공 업종이죠. 자, 대한항공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형주를 보고 이제 추세에서 이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제 고점에서 계속 떨어졌던 이 추세에서 지금 6월 달에 시장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무려 거의 15% 가까이 지금 올라간 흐름이 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만 지금 이제 추세가 좀 올라왔나? 이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바로 제주항공도 최근 들어와서 비슷하게 추세가 꺾였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6월 달 들어와서 이제 고점을 이제 조금씩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 좀 그런데 일단 추세에 좀 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주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오. 그러면 우리의 이제 포인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7월 달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에. 네. 지금 7월 달에 여름이잖아요. 네. 이제 항공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또 여름 휴가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4월 달에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공주들이 아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제주항공, 대한항공이 필두로 좀 강한 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을까 미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또 하나 좀 뭐 티웨이 항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바닥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일단 박스권 흐름으로서 계속 지금 3개월 정도를 지금 가고 있다. 아 그래서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대한항공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 종목도 순간적으로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을 필두로 대형주로 보시고 결국 이 대한항공이 올라가는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중형주,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이 따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7월 달에 유망할 수 있는 섹터 흐름으로서 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7월에 봐야 하는 유망 섹터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 정리를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해주신 섹터 중에 제일 좀 유망하게 봐야 하는 거 하나만 꼽아주실까요? 일단 하나를 네. 꼽는다고 하면 역시 조선주죠. 조선주를 네. 지금 왜냐하면 네.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은 네.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나왔고요. 네. 반도체도 2배 이상 간 종목들이 나왔고 자동차도 2배 이상 간 종목들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조선주는 뭔가 기대감은 있지만 2배 이상 올라간 업종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써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3년에 이제 하반기 7월부터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제일 유망하게 범쌤이 보고 계시는 거는 조선주입니다.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포인트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조선주 특히 대형주를 보면서 중소형주 흐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이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토 그 우리가 평소에 쓰는 톡 검색해 주시고요. 슈퍼맨 포트라고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2023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시고 이제
7월장입니다. 여러분들이 7월장에도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주말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범쌤과 함께한 불개미 주식학원 슈퍼맨 포트폴리오였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범쌤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